장기자랑 코너래요. 그래서 주장들끼리 랜덤 박스를 뽑았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소품을 가지고 아무 노래나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자랑을 펼치는 거예요. 랜덤 박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랜덤 박스에 들어있는 소품은 바로 이겁니다. 빠밤! 이겁니다. 빠밤! 빠밤! 뭐야? 부채, 부채! 나 지금 찍었는데! 아, 그랬네. 저 7살 때 이거 했었어요. 어, 진짜로? 네. 저 옛날에 무용 배웠을 때 이거 했었어요. 오케이, 좋았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정수기 덮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는 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누굴까? 일단 심사위원을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매니저. 그러니까 각 회사의 매니저들일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엔 발라드나 동요나 아니면 한국 그런 거에다가 이 팀들의 포인트 안무를 다 넣는 거야, 그냥.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점수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을까? 일단 다 같이 블랙드레스를 맞춰서 추자. 내가 아까 배운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 같이. 네. 근데 다른 팀 안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있어. 네,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뭐 새로운 것도 어렵지 않네. 근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심사위원이 그냥 딴 사람이야. 아이고 어려워. 안타까워. 아, 배우고 올래요. 이렇게 나와서 내가 놀라고 잠시만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음악 주세요. 신동이 형이 좋아하는 선곡이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네요.